조개도 이렇게 무치면 어떡해? 홍어 무침이 나올 줄 상상도 못했어요. 섬에 온 것 같아요, 섬에. 대박. 미쳤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쏘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 길 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집인데요. 예전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한번 언급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상호가 눈에 익은 듯도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메뉴판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병어조림이 13,000원. 만약 고등어조림이나 삼치조림이었다면 엄청 비싼 가격이잖아요. 근데 병어조림이니까 예전 섬이나 항구마을에선 개도 안 먹던 게 병어지만 요즘엔 엄청 귀한 몸이거든요. 병어 가격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대로 된 병어조림 13,000원에 절대 못 먹습니다. 덕전이냐고요? 그러시면 안 되죠. 손바닥만한 일반 병어 두 마리만 들어있어도 3만원은 가뿐히 넘어버립니다. 그럼 오늘의 맛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종로 5가 1번 출구로 나오셔서요, 직진하시면 됩니다. 와, 바람이 엄청난데요? 여기 약국이 많아요. 보령약국도 있고 유명한 약국들이 많습니다. 보령약국 지나서요 바로 우측으로 가시면 돼요. 길 따라서 쭉 가시면 돼요. 여기서 털보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좌측으로 가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가정식 양푼이 찌개 전문이라고 되어있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기의자가 있는 걸로 봐선 점심시간 혼밥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쭤보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혼밥은 술은 저처럼 도시 이후로 큰데?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 되나요? 네. 시원합니다. 넓고 깨끗하고 시원합니다. 생대구탕도 많이 드신다고 하는데 생대구탕 잘하는 집은 많잖아요. 13,000원짜리 병어조림을 어디서 먹어보겠습니까? 전 당연히 병어조림을 주문했습니다. 벌써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부도 주세요? 우와, 좋다. 밑반찬들이 나오고 조금 기다리니까 병어조림이 나왔는데요. 우선 비주얼 좋습니다. 병어조림은 한참 끓여야 된다고 하니까 냅두고요. 이렇게 병어조림 한 상이에요. 반찬이 아주 좋습니다. 밑반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짓수가 많다고 할 순 없는데요. 대충 훑어봐도 뭔가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와, 조개조시 나왔어? 겉절이도 엄청 좋습니다. 프레무침도 되게 좋아요. 이건 홍어 무침이에요. 우와. 상추대 무침, 조개젓, 홍어 무침, 파래 무침, 그리고 양념 아끼지 않은 겉절이까지. 아하, 누가 봐도 전라도 밥상인데요. 오늘 두부를 주셨어요. 재밌게도 생두부가 나왔습니다. 두부를 이 김치에다가 싸서 먹으라고 하시면. 김치 좋다. 좀 담그시네요. 두부. 두부 먹어볼게요. 김치 싸서. 정말 맛있습니다. 고춧가루가 아니라 물고추로 담그셨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두부도 퀄 좋은 손두부였고요. 두부에 겉절이 싸먹으니까 죽음입니다. 이건 홍어무침인데요. 최상급의 홍어무침입니다. 간도 또갈맞고 홍어무침 좋아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침 질질 흘릴 맛입니다. 조개젓도 파래무침도 맛있었고요. 김치 겉절이에다가 두부까지. 손두부래요, 손두부. 막걸리는 안 시킬 수가 없죠. 한잔 마시겠습니다. 그쵸, 무조건 막걸리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병어조림은 잘 졸여지고 있으니까 우선이요. 막걸리 마셔야죠. 안 먹을 수가 없는 안주예요. 와, 밑반찬들이 좋으니까 막걸리가 꿀입니다. 조합도 좋고 궁합도 좋고 합이란 합은 다 좋습니다. 밑반찬들 하나하나 다 맛있었고 하나하나 정성 가득했는데요. 전라도 어디 섬에 온 듯한 느낌? 조개젓 이렇게 무치면 어떡해? 조개젓 이렇게 싱싱하고 맛있게 무친 거 먹어본 지가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막걸리가 진짜 꿀떡꿀떡 넘어갑니다. 진짜 맛있네요. 이것만으로도 막걸리 먹고 다 먹겠는데요? 이제 국물 맛 좀 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건가요?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짭조름한 맛이 입에 촥촥 감깁니다. 조금도 맵지 않았고. 야, 요즘 병어가 엄청 비싸잖아요. 13,000원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크기도 꽤 큽니다. 그렇다고 덕자는 아니고요. 제발. 네? 맛집 보겠습니다. 병어다. 병어살. 병어살이 꼭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와, 물론 담백하고 고소한 맛으로도 먹지만 병어란 생선이 어떻게 보면 식감으로 먹는 생선이잖아요. 회로 먹을 땐 뼈 씹는 식감으로, 조림으로 먹을 땐 세상 부드러운 식감으로 말이죠. 식감 좋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부드럽습니다. 입에 넣으면 사라집니다. 하하. 비린 맛은 원래 거의 없는 생선이고요. 13,000원에 먹기 미안한 맛입니다. 매우 매우 고퀄입니다. 밥이랑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편집하는데도 먹고 싶어 미칠 것 같습니다. 병어 먹다가 밑에 깔려있던 무랑 감자도 먹어봤는데요. 아시죠? 어떤 맛인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아실 테니까요. 그냥 맛있습니다. 짭조름한 게 정말 맛있습니다. 병어살도 좀 넣고요. 무도 여기다 넣고요. 이제 비벼 먹어야죠. 아, 자주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와, 막걸리 진짜 잘 들어가네요. 허허, 이거 참. 이거 남길 수가 없네. 공깃밥 한 그릇으로는 어림도 없는 맛이라서 한 그릇 더 주문했습니다. 아, 병어 가시 잘 발라내시고요. 가시도 많이 없지만요. 그대로 비비면 됩니다. 그리고 퍼 드시면 됩니다. 이거 타서 너무 맛있어. 13,000원짜리 초호화 밥상이자 주안상입니다. 밑반찬도 맛있었지만 그래도 역시나 주인공은 병어조림. 꼭 가서 드셔보셔야 합니다. 서울에 사신다면 일부러라도 가서 드셔보셔야 합니다. 물론 병어조림 싫어하시면 안 가셔도 됩니다. 오랜만에 정말 맛있는 병어조림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남산 내려가는 길입니다. 뭐 돈가스 집도 보이죠? 다 돈가스 집이에요. 사실 그렇게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곳을. 맛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하물며 며칠 전에 먹었던 호프집 돈가스가 이 집들보다 훨씬 더 맛있었어요. 그 호프집이 어디냐고요? 도착했습니다. 브라운 호프. 아, 돈가스 시켰어요. 브라운 호프는요, 치킨도 맛있지만 돈가스도 미쳤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어? 완전 맛있어. 와, 브라운 호프 최고. 이게 얼마게요? 9,000원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